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자들이 쓰는 그런 좀 이제 시류에 많이 편승하는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잊혀지죠. 그런데 경영학자의 글 가운데서도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다시 읽어도 교훈적인 그런 책이 드문데 그런 책을 여러분들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아들들이 군대를 갔을 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아들들이 읽을 필독서 가운데 포함됐던 책인데,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목이 좀 바뀌었네. 하버드 인생학 특강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 제목이 여러분들 그때께 좋지 않았느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크리스텐슨 파괴적 혁신이란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이분은 한국하고 여러분들 인연이 깊습니다.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했고 한국어도 꽤 여러분들 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 중일 때 조선일보 등에서 이제 몇 번 인터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을 무척 사랑했던 분입니다. 가장 젊은 날 감수성이 강할 때 가난한 한국을 이런 방문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던 분이 바로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이라는 교수분인데, 투병 생활 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묵직합니다. 책의 특성은 경영학 및 경영학 이론을 삶을 살아가는 이때 조언과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뭐 정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이 미래를 향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많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경제 경영 이런 이론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좀 신선한 접근을 하신 분입니다. 예. 참 아까우신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다시 여러분들 한 10여 년 넘게 흐른 책을 다시 봐도 참 좋은 책이구나. 혹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20대나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나 또 군대를 갔거나 또 직장 초년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선물할 만한 책이 여기 이야기하는 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버드 인생학 특강입니다. 경험과 정보가 좋은 선생 노릇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어떤 일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 견고한 이론에 기대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가 이야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식대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 참 정말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 경제 이론, 경제 법칙은 검증받은 거지 않습니까?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이론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를 실행하더라도 시행착오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거죠. 꼭 같은 이야기를 인생 경영에서도 기존의 경제나 경영에 이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주장인 거죠. 아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종종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다르죠. 지금 와서 보면은 사람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도 뭐 밥벌이 수단으로 일을 우리가 대부분 다 할 수밖에 없지만 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만일에 일생을 통해 찾아낼 수 있으면 굉장한 행운한 거죠. 회사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영업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공적인 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회사 생활 회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았지만 회의하는 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두고만요. 아니 10분이면 결정 내릴 것을 1시간 2시간 회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회사를 떠나고 말았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꼭 떠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 다른 거죠. 예. 그 행복에 대한 것도 다 다른 겁니다. 예. 우리를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소일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당구, 골프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 지적으로. 예. 글을 쓰는 건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근래에 조금 이제 뜸하다가 이제 공데일리 신문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글을 계속 쓰는 겁니다. 예. 그 창조하는 거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자기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참 짧은 문장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본인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지 않는 일에서 너무나 오랜 생활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돈, 지위, 보상, 고용 안정 같은 요인의 개선은 행복의 원인이라기보다도 행복의 부산물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담 없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불을 향해 가지고 질주하는 그런 것을 지켜본 적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그런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몰입돼 가지고 이제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업 전략이나 인생의 전략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전략은 창발적 전략, 의도적 전략. 이 의도적 전략이란 것은 이래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고 창발적 전략이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 동원되는 그런 전략을 창발적 전략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략은 거의 항상 의도적 기회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 우선순위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곳이 어딘지를 알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잘 맞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창발적 전략에서 의도적 전략으로 힘차게 움직일 시간입니다. 인생의 초년이나 중년까지는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꼭 맞는 그래서 시행착오도 불가피합니다. 때로는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뭐 노년이 돼가 실패하는 것 좀 문제가 있지만 인생의 초년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것이 삼전체를 여러분들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문을 열고 이런저런 도전을 해보는 것을 일종의 창발적 전략이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구하는 것을 의도적 전략인데 삶이 기대한 대로 그대로 다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창발적 전략하고 여러분들 예, 의도적 전략은 예상되는 기회에 사용하는 전략으로 계획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고
반면에 창발적 전략이란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과 기회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훨씬 적응적인 게 특징이다. 살아가면서 목표를 갖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을 의도적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의 구비구비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의 능력과 운명을 실험해보는 그런 순발력 있게 도전해보는 것을 창발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게 되면 삶이란 너무나 의외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창발적 전략이 삶의 방향을 크게 선회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발적 전략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위험하게도 보유 자원을 가장 적극적이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낳는 활동 등에 무의식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런 일은 사회생활 하면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취취향적인 인물들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부부관계라는 이런 부분을 등한히 하기 쉽다는 거죠.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당신 인생은 원래 바라던 것과 똑같거나 아니면 의도한 것과 아주 다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허하면서도 불행한 삶에 투자해온 내 동창들을 보면 나는 그들이 겪은 고난이 부적절한 자원 배분에서 비롯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선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끝나는 막다른 길과 이상한 데로 빠지는 샛길을 위해 자원을 모두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0대 초반에 제가 썼던 책 가운데 인생은 경제학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인생은 자원 배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원 배분에 관한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돈, 관심, 열정, 에너지, 젊음 이런 것을 어떤 활동에 배분할 것인가. 그 경제학인 거죠. 인생 자체가. 청년기는 어떻게 배분하고 중년에는 어떻게 배분하고 노년에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무료한 인생을 넘어가지고 대단히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원을 어떻게 가장 잘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여기 엔론의 CEO로 그런 회계 여러분들 사기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죽었던 그 친구도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배분을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하루가 그렇고 한 달이 그렇고 1년이 그런 거죠. 인생의 끝자락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장 잘 보유해 나가는 것. 여기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단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까지 아울러서 그렇게 배분을 잘해야 된다. 자 어쨌든 이 참 한국을 무척 사랑했던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이 돌아가신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 예,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 정말 한국의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입니다. 참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이름 증감 활동이 이렇게 심한 것은 참 저로서는 뭐 납득할 수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 이런 것을 알려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좀 반석 위에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